대표 현모양 차답게 식재료부터 꼼꼼히 따진다는데요. 식재료 채소이긴 한데요. 채소가 그만큼 몸에 좋기 때문에 가지찜하고 고기 채소 볶음이요. 예.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가지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가지찜의 가장 중요한 비법 소스를 만들 차례. 여기서도 최정원 씨만의 건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파청인데요. 설탕을 많이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주로 제가 만든 양파청이나 매실청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식 양념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고기 채소 볶음.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부터 각종 미네랄과 단백질을 모두 함유한 소고기까지. 그야말로 영양만점 요리인데요.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저녁 밥상. 최정원 씨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오감 만족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식사하세요. 저의 아들 희원이에요.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먹자. 잘 먹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욱 행복한 저녁 식사. 그런데 국이나 찌개는 안 드시나요? 원래 가족들이 그 얼큰한 국물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부모님이 이제 고혈압이시고 고지혈증 있으시고 짜게 먹는 게 되게 안 좋은데 국이 짠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안 먹는 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에서 말씀하셔서 점점 줄이게 된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식사를 위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연구한다는 최정원 씨. 내 아이는 아프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끔씩 잔소리 대장이 된다는데요. 아침에 그러니까 양파 하나 쫙 제일 작은 거 하나 집어먹는 거였지. 형아, 파프리카도 골고루 먹어야 영양이 좋지. 양파가 맛있어. 양파 맛있지. 가족에게 지극정성인 최정원 씨의 밥상. 하지만 아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머지를 좀 채소로 채우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끔 좀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죠. 한 달에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아들에 맞춰서 고기를 먹으러 가요. 예, 그때는 아마 마음껏 먹을 거예요. 더 먹어도 돼? 더 먹어도 돼? 이러면서 진짜? 더 먹어도 돼?